빗도 달려들고 이명선 씨 병력스 병력스이 나와있다가 소진이 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탱크 툭 건드리면은 잡힙니다. 탱크 로또 지지 지지선언 이명 선수 1차전 지지 선언 없어요. 이명 선수가 뱃상에 없어요. 자 이명 선수가 없습니다. 자 이명 선수의 깜짝 전력 과연 저글링 이겼어요. 저글링 스피드업 되면 끝나요. 예. 자 저글링 됐어요. 스피드업 됐어요. 지지 이명 선수 자 다가오는 동안 기회를 잃고 홈트를 흔들다가 라운서다 테라를 잡는 그 폭풍같이 몰아치는 플레이는 정말 대단했었죠. 테라를 잡는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해서도 상당히 잘 잡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승전만 가면 홍준호 선수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었어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위너스 챔피언십의 홍준호 선수의 우승이 제 게임 관계자로서 또 홍준호 선수의 팬으로서도 상당히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인투더 MG의 새로운 게임 자키 김다혜입니다. 이제 올해요 MBC 게임이 채널명 변경과 그리고 새로운 본 개편을 맞이해서요 분위기를 이렇게 쇄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MBC 게임의 게임 대전은요 모두 코엑스몰에 자리한 400평의 세종 게임월드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크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구마구 응원하러 오세요. 마음껏 힘차게 소리 지르고요. 또 좋아하는 선수들 막 응원하시면요. 게임은 몇 배나 더 뜨거운 스포츠가 되어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투더 MG의 첫 시간입니다. 잊지 못할 명경기를 통해서 MBC 게임의 게임리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2002년 한 해에 스타크래프트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KPG의 경기를 되짚어보기로 하죠. 아시다시피요 그 지난 2002년 KPG에서는 수많은 스타급 선수들의 명경기가 있었는데요. 토네이도 테란의 이은열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란의 황제 임유한 선수, 그리고 프로토스의 영웅 박정석 선수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선수는요. 바로 얼마 전 KPG의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우리의 폭풍좌구 홍진호 선수입니다. 홍진호 선수의 명경기 KPG의 1차 리그 변기섭 선수와의 8강전 경기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시적 진영이 바로 홍진호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 노란색 저그. 자 우리 8시가 바로 불꽃하는 변기섭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세로로 걸렸어요. 10시 홍진호, 8시 변기섭. 네. 예. 예. 홍진호 선수와 그리고 변길섭 선수가 지금 이 경기 하나 8강에서 만나기 전에도 만난 타 대회에서 만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하게 홍진호 선수가 전승이에요. 네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번 모두 홍진호 선수가 변길섭 선수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또 홍진호 선수가 이 테란킬러다라는 데 있어서 또 이 경기의 내용들이 한몫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V15에서의 한판 승부.
1차전 경기 굉장히 두 선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기섭 선수 오늘 굉장히 일찍 왔어요. 네. 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긴장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아까 뭐 변길섭 선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내성적이어서 이 선수가 옆에 앉아 있어도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굉장히 초내성적인 그런 분위기의 선수거든요. 그런 내재된 힘이 경기를 통해서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 꽃을 통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 경기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컨트롤은 진짜 막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하는 컨트롤. 네.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따가 선수함을 통해서 확인하겠죠. 자, 홍진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지금 봐서는 구드론 정도로 보이거든요, 홍진호 선수. 네, 빠르게 지금 스포닝풀을 짓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구드론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변길섭 선수. 어쨌든 러쉬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홍진호 선수가 알기 때문에 이 선수에도 또 김동준 선수의 테란을 이겨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홍진호 네. 선수의 이 스타일. 지금은 구드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언더캐처리, 또 언더캐처리 이후에 또 이 뒷마당 멀티를 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이 테란 유저들이 얘기를 하기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의 스타일이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더군요. 네. 저렇게 하고 이제 구드론 달려가지고 저글링으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해처리 두 개 딱딱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있는 해처리에다가 성큼 방어하고 뒤로 돌아간 그 가스 멀티에다가도 다시 뭐 성큼 방어를 하고. 자, 홍준호 선수의 팬 모습이네요. 네. 자, 스톰 센터라고 예. 보여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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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준호 선수의 노란색 저글링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그의 가장 발전된 빌드가 사실상 구드론을 이용한 빌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드론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초반에 들어오는 저글링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변길섭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SCB가 네. 장벽을 쌓았습니다. 예, 보자마자 변길섭 선수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뚫립니까? 많이 뚫렸어요! 그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네, 네 이 맵에서. 자, 이거 경기 쉽게 끝날 수 있겠는데요? SCB? 예, 예. 아, 마린이 지금 다 파괴가 됐거든요? 위시범 맵에서는 이 테란 유저로서는 확실하게 이 저그의 구드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그를 상대로 연습을 할 때도 구드론 상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변길섭 선수. 이거,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이 보충되고요. 마린이 쏘든 말든 배럭 뜹니다. 뜹니다만 체력얼마 남지 않은 배럭. 아, 이거 경기가. 경기가 초반에 많이 기울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다시 공격 고맙습니다. 배럭 또 뜹니다. 자, 수력은 SCB. 이거 초반부터 굉장히 뭐 밀어붙이는 홍진호 선수. 예, 홍진호 선수는 저글링 스피드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스피드업을 했을 때의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아, 위시본이란 맵에서의 저거 무섭네요. 그렇죠. 저그의 가장 무서운 점. 러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구드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대 종족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그 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런 맵이 되겠고. 자, 그새 해처리는 하나 더 펴졌습니다. 자, 마린 셋. 이야, 네, 막아냈어요, 변기섭 선수. 어쨌든 사실상 막아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진호 선수 이 정도 했으면은 구드론 달려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에 지금 해철이 펴졌고 거기다가 드론 조금 채운 다음에 바로 뭐 히드라로 전환을 가스를 가져가면서 히드라로 전환해서 뭐 땡이드라를 할 수도 있고요. 야, 이런 상황에서 변기섭 선수 표정을 한별하는군요. 예. 자, 다시 배럭 공격합니다. 어쨌든 변길섭 선수 진짜 침착하게 잘 막아내네요. 예. 네.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사이에 홍진호 선수는 벌써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마당 멀티 그리고 또 드론도 많이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쓰리 해처리네요. 아, 네. 해처리. 이쪽이죠. 본인 이쪽. 예. 미네랄 멀티 쪽이고요. 홍진호 선수가 또 구드론 이후에 구드론을 잘 활용하는 저그 유저다라는 얘기가 들려지는 게 왜냐면 또 홍진호 선수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플레이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업이 올라간 상태에서 분명히 뭐 스파이어 테크를 아마도 타게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변길섭 선수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우선적으로 네. 관건이 되겠네요. 자, 1차 부시는 막아낸 변길섭 선수가 그 뒷이야기들이 예.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다시 옵니다.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 정말이지 이 홍진호 선수 저글링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홍진호 선수의 초반에 그 육저글링이 전혀 자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저글링. 말인 다 파괴되겠는데요. 들어왔다 이게 일부는 다시 SCB 나왔고
자, 건물 공격. 자, 마린 둘. 하나. 경기섭 선수가 아무리 뭐 방어했어서 전부적이다 하더라도 정말 그 수적인 아, 배럭 하게 되면 배럭게 해줍니다. 하나. 네. 더 힘들어지죠, 변길섭 선수. SB 나와서 방어를 합니다만은 이제 홍진호 선수는 급한 게 없어요. 네, 차라리 저렇게 지금 벙커를 지을 거라면은 미리 커맨드 그렇죠. 센터, 커맨드 센터와 뭐 미네랄 필드 사이에 벙커를 지어놓든가 아니면 딱 붙여서 벙커를 지어놓든가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머린이 없죠. 최선을 다합니다, 변길섭 선수. 몰아붙이는, 하지만 몰아붙이는 홍진호 선수. 벙커를 건설을 했습니다만 들어갈 말이 없네요. 들어갈 길을 안 주죠. 마린 들어갑니다. 그나마 자, 이 벙커에 들어간 한길 마린이 과연 배럭 배럭이 자 수리하러 옵니다. 야 이거 자 변길섭 선수도 정말 이 경기 1차전이지 않습니까? 예. 1차전은 3전 2선 승제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경기라고 하더라도 1차전이 갖는 의미는 다른 경기보다는 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변길섭 선수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또 집착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서플라이 디펄스는 깨지겠는데요. 자, 이거 SCB에서 잡힙니다. 아, 자, 서플라이 야. 잡지 못하고 서플라이 깨집니다. 변길섭 선수 사실상 뭐 거의 뭐 롤커. 예,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렇죠. 호락호락 지는 것과 그렇죠. 끝까지 견디다가 지는 것은 다음 경기를 할 때의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롤커 예. 롤커에서 경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롤커를 네. 잡아낼 수단이 없죠. 홍기섭 선수, 홍진호 선수의 경기 전과 물이 올랐다는 게 보이네요. 네. 예, 그렇죠. 자, 롤커가 미네랄 필드 쪽으로. 자, 롤커 보자마자 지휘주의소 나라는 변길섭 선수. 와, 첫 경기요. 홍진호 선수의 정말 스피디한 승리였습니다. 저 날카로운 저그리 러쉬 정말 일품이었죠. 정말 폭풍 저그라는 말이 그대로 게임에 드러났던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변길섭 선수와의 2차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게임 스타트!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변길섭 선수의 진영인데 11시 보라색 테란. 이거 8시 쪽이 바로 홍진호 선수가 되겠죠. 8시 쪽 홍진호 선수의 무색 적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11시와 8시 예. 변길섭 선수와 예. 강도경 선수와의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위치는 뭐 예.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일단 바뀌었는데, 강도경 선수가 그때는 저기, 11시 쪽이었고요. 예. 변길섭 선수가 그때는 이렇게 좀 7시 쪽이었거든요. 글쎄요, 위치상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홍진호 선수도 물론, 이 맵에서 뭐 열심히 또 연습을 하고 여기서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길섭 선수가 우선적으로 홍진호 선수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초반에 들어올 수 있는 기습적인 전략들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막아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밀어붙이는 또 한방 러쉬 뭐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 맵에서의 그 경기라고 하면 김동준 선수가 썼던 그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네. 뭐 그때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탱크로 초반 조이기를 할 때 그 중간에 기습적인 몰래 팩토리를 성공을 시켰던 격이 있었는데 뭐 변길섭 선수도 충분히 만약에 조이기를 할 생각이라면 뭐 과감하게 시도를 하더라도 좋은 전략이죠. 네. 섣불리 변길섭 선수가 머린 메딕을 모아서 나오다가 홍진호 선수의 많은 수의 뭐 저글링에 전부 다 파괴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게 되고 유닛 대 유닛 싸움이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변길섭 선수 유닛 컨트롤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린 메딕의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내노라는 테란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양상이 펼쳐진다면은 굉장히 좀 할만한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 멀티까지 갑니다. 자, 이번 경기 이 리버 오브 플레임 같은 경우 지금 홍진호 선수가 가져가는 이 앞마당 게스 멀티가 있는 곳은요 센터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의 그 어떤 그 초반에 머린 메딕의 그 액션과 그리고 또 이 압박에 저그 유저들로서는 방어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고 이제 유닛을 모으고 이제 태클을 올리는데 그때 타이밍에 딱 들어오는 변길섭 선수의 마린 메딕 파이어벳 러쉬, 그 타이밍 러쉬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러쉬를 한번 딱 막아내고 이 맵은 어쨌든 중앙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맵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 싸움에서 또 일대 접전이 붙게 된다면은 아마 이 경기는 또 굉장히 재밌어질 힘의 경기를 보게 될 양상이 굉장히 높아지죠. 테란이 살아났느냐, 저그가 살아났느냐. 변길섭 선수 아까처럼 빠르게 저글링이 들어올까봐 이번에는 앞쪽에다 세워놓지 않고 커맨드 센터 뒤쪽에다가 머리를 랠리 포인트를 찍어놨죠. 사실상 이 리버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로스트 템플에 뭐 한 2시 8시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뭐 구드론 플레이라는 저구절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방비를 좀 해놓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유비무한이라고요. 네. 어느 정도 모이니까 이제 앞쪽으로 전진을 하죠. 안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죠. 수비적인 모습 홍진호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경기 변기섭 선수가 패하면은 다음 2차 리그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퇴처리 상태에서 빠르게 지금 레어를 가는 대테란전을 상대로 로스트 템플에서 주로 보이죠. 투회처리 상태에서 테크트를 빨리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변길섭 선수는 진짜 아까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불꽃 테란인데, 이 불꽃 테란이 이 리버 오브 플레임, 맵 이름도 굉장히 조금 불의 강 아닙니까? 화염의 강. 네, 뭐 불의 강, 화염의 강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할 것이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변길섭 선수 지금 참 뭐 바이오닉 체제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우리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길섭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 저그 유저들에게는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홍진호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재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계속 저글링 지금 뭐 약 4기 정도 생산하는 걸로 보였는데 계속 던지기용입니다. 이 저글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몇 기 있나 확인을 하고 언제 내려오는가를 계속 이제 그 정찰하는 정찰병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내려온다 싶으면 바로 또 방어탑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는 변길섭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뚫고 들어가는 어떤 그 모험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뭐 중후반을 노릴 수 있는 힘싸움을 또 확실하게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러커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할지는 머린 메딕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수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파이어거든요. 예,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선택을 하고 테란이 나와서 이제 메딕이 추가되고 이제 막 한번 공격이 한 차례 공격이 올 때 저글링과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그다음에 성큰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뮤탈리스크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변길섭 선수의 본진의 SCV를 파괴를 하는 그런 작전을 생각을 하고 온 그런 모양인데 지금이 홍진호 선수한테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글링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성큰이 4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때 강도경 선수가 자, 4기였어요. 네. 네. 예, 지금 저 뒤에 4기가 2개, 메딕 2기가 보충이 돼서 나왔는데 약간 출발을 좀 늦게 시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메딕 2기가 보충이 된다면은 이 4기의 썬크는 한번 상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옵니다. 예. 바로 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착을 했을 때 만약에 성콜로니가 내기에 그 보충되는 그 유닛이 없다면 변길섭 선수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만 이게 다섯 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 뚫기가 곤란해져요. 네. 예. 자, 후퇴합니다. 뮤타가 떴어요. 뮤탈리스크 출동 6기의 뮤탈리스크 본진에는 홍진호 선수 본진. 자. 지금 타이밍이 변길섭 선수에게는 자 밀고 들어가 변길섭 선수 네 이거 4개입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4개에서 한 개가 5개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병력이 없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있다면은 충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선수님이 이 뮤타 백업이 늦었더라도 뚫리고 난 후에 머린과 메딕 상대로 또 뮤타가 그냥 유닛이 유닛으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죠. 예, 그러나 성큰 위에 뮤타가 뜨는 순간 변기섭 선수의 본진도 위험에 빠지고 주요 병력 잡혔죠. 그렇죠. 네.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저 뮤탈리스크로
변길섭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갔다면 저 앞에 성근콜론이 다섯 개는 분명히 뚫리고 앞마당 길렸을 거거든요. 예. 타이밍에 벙커 완성됐습니다. 어쨌든 서파이 디펫이라도 파괴를 하고 돌아다니겠죠. 자, 홍진호 선수 역시 조금,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페이스로 풀어드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와서 공격하고 있는 변길섭 선수의 마린.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좋네요. 아, SCV 지금 메딕에 껴서. 예, 지금 이 아카데미를 수리를 해주시는데요. 아카데미! 결국 파괴를 시킵니다. 자, 1호 변길섭 선수. 올리나요? 뭐, 변길섭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대부대가 몰살을 당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테크트리를 올리면서 그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중후반을 노려야 되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뮤타리스크의 이 게릴라전을 막게 된다면은 잠시 후에 이제 또 미라 닥칠이 럴커, 또 럴커 그리고 뮤타를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홍진호 선수 정신없이 지금. 예. 치고 빠지고. 예, 뮤타로 지금 정신없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아, 견제가 이 정도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테크트리가 네.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태고, 스타포트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범퍼 막 이렇게 짓고 있다가, 러커가 뭐 본진으로, 변길섭 선수의 본진으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난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되는 뭐 히드라라든가 이런 유닛이, 아, 본진으로 밀어닥치게 된다면, 변길섭 선수 지금 탱크도 없고요. 이 서플라이까지 내주는 거 상황 좋지 않은데요, 변길섭 선수. 지금 변길섭 선수 저 위쪽 베이스 위쪽을 살펴보면은 저 팩토리 자체가 도망을 가서 떠 있어요. 예, 지금 리팍돌이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에드온을 할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지금 탱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굉장히 늦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럴커를 막기가 글쎄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서플라이도 막 세 개씩이나 내주고요. 지금 럴커 올라오거든요. 아, 러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변태를 할 생각입니다. 자, 홍진호 선수 이 뮤탈리스크가 정말 노릇을 단단히 해주네요. 자, 러커 변태. 러커 3기에 지금 다른 쪽 스타팅에다가 멀티. 그 다음에 5시 쪽에다가도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멀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홍진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 견제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거, 이것이 또 변길섭 선수의 아픈 페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막아내기 힘들죠. 네. 사실 저 타이밍에 변길섭 선수처럼 어떤 불꽃해란을 구사를 한다라고 하고 어떤 초반 마메러시를 출동을 시킨 그 입장에서라면 막아내기 힘들죠. 럴커가 들어와 버리네요. 럴커가요. 자, 거기에 지금 러커의 뮤탈리스크라면은 머린 메딕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전병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에드온 붙여놓고 있고요. 암울한데요. 네. 변길섭 선수. 불꽃 대란 변길섭, 과연 8강전, 파이널 8강에서 과연 무릎을 꿇을 것인지. 지금 탱크가 없이 이 러커를 막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터렛 건설을 틈을 주질 않아요. 예, 거의 뭐 머리 메딕 숫자만큼 럴커가 있거든요. 점점 깊숙이 조금씩 벌어대고 있는 홍진호 선수. 변길섭 선수, 홍진호 선수입니다. 네, 팩토리까지 이렇게 파괴가 된다면은 막을 수 없어요, 변길섭 선수. 그렇죠. 홍진호 선수 지금 변길섭 선수의 기분이란 자신의 베이스에서 상대방의 유닛으로 인해서 조금씩 안으로 위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요. 참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길섭 선수. 네, 엔지니어링 베이, 그 다음에 스타포트 모델이 파괴되고요. 남은 건 지금 벙커 하나인데, 벙커가 지금 두 개 정도가 있지만 머린 메딕밖에 없는데, 러커와 지금 뮤탈리스크라면은 네. 정말 최강 조합이거든요. 지금 변길섭 선수가 뭐 머린과 메딕을 컨트롤을 해주면서 이 유닛들 러커 그리고 뮤탈을 상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변길섭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뿐이죠. 예.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자원이 있는데 내가 경기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채취한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또는 뭐 정말 머리 난기라도 뭐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예, 지금의 병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얼큰하면 얼마나요? 자, 순식간에 경력 지지선을 하죠. 네. 병기 선수 지지.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스톱! 이러면서 홍진호 선수가 4강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홍진호 선수는 플레이도 참 괜찮지만 인간적인 면도 봤을 때도 정말 괜찮은 그런 젊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뒷정리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동료들의 물품을 챙겨주는 모습도 참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젊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특히 이번 위너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꼭 참고 좋은 실력을 보여줘서 정말 요즘 젊은이 같지 않은 괜찮은 젊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그 저그의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아니, 이런 저그를 대체 어떻게 이기나요, 여러분? 자, 홍진호 선수는요, 곧 있을 MBC 게임 스타리그에도 진출한 상태인데요.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더욱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의 홍진호 선수의 활약,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죠. 자, 인투더 MG의 MBC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좀 더 맛있게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만나고 싶은 선수나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경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요, 모두 인투더 MG를 통해서, 그리고 저, 김다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이어서 다소 어색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다음 주부터는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인투더 MG의 게임자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